한 분 한 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보적인 카리스마의 대체불가 배우 염정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놀토의 두 번째로 출연한 염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뵙다. 자, 그리고 어떤 역할이든 찰떡쇼와 연기 장인 박정미 씨와 함께합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놀라운 토요일 시청자 여러분, 저도 두 번째, 왔는데 편안하게 그때 하고 가서 기억이 좋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하고 가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카리스마부터 청순미까지 연기 변신 만렙 배우 고민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놀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민 씨입니다. 처음 촬영하게 됐는데 네, 너무 떨리는데 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자, 떨지 마시고 옆에 또 처음 오시는 분들 케어를 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너무 팬입니다. 아, 저도 영화 너무 재밌게 본 영화에 나오셔 가지고. 아, 네. 무슨 아, 그 마녀에서 절친 노래 나왔잖아요. 네, 근데 막 찰지게 연기하시고 그 찰지게. 아니 막 이제 말 말투가 네. 아, 멋졌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남에게 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저 관심 좀 좀. 아니요, 너무 좋아요. 야, 찰진 연기 너무 오랜만에 주네. 찰진 말투, 찰진 말투. 찰진 말투로. 네, 감사합니다. 고기가 가득한가 봐요. 좋습니다. 아, 세 분이 함께 뭉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 밀수가. 밀수. 예, 드디어 밀수. 오픈이 되는데요. 야, 이게 어떤 작품인지 궁금합니다. 좀 홍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영화 밀수는요. 아, 그 실제로 1970년대에 네. 횡행하던 그 밀수판에 이제 그 군천의 작은 어촌마을에 있는 해녀들이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데 생계를 위해서 이제 물질을 계속했던 해녀. 해녀. 네, 해녀고 김혜수 선배님도 해녀. 둘은 친구. 근데 김혜수 씨와 염정아 씨가 해녀라면 보통 해녀는 아니실 것 같은데. 진짜. 저는 심지어 해녀들의 리더예요. 와우. 네. 해리. 해리. 해녀들의 해리.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7월 26일 기대를 해주시면서 이제 놀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터 부문 여기까지. Yes. 리포터 부문 여기까지. 정아 씨는 이제 놀토 두 번째죠. 로또요? 로또라니? 로또요? 로또라니? 이제 한번 다시 할까 이렇게. 로또 두 번째. 너무 그렇다. 아,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로또 두 번째가. 한놀이네, 한탄주이네. 근데 라미 다시 해야 돼. 발음이 요만큼이나 틀어지면 여섯 명이 달라붙습니다. 라미 다시 봐야 된다니까. 떨립니다. 여기 아나운서 자리 같아요. 정아 씨는 놀토 두 번째죠? 맞아요. 예예. 예. 출연 당시에 BTS를 너무 좋아한다. 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 동현 씨가 BTS 노래로 원샷을 받았습니다. 본인도 모르죠? 연습했던 노래. 세미슬럽. 세미슬럽 연습했던 노래.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 BTS. 오! 어머. 아, 진짜 미쳤어. 아, 진짜 미쳤어.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우와! 정말 쉽지 않은 모습을 구경하고 가셨는데 정작 그날 기억에 남는 멤버는 동현 씨가 아니라 태연이었다. 오! 야, 그거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다래끼. 네. 왜? 근데 태연 씨가 그때 네. 놀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맞아.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센스에 굉장히 놀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센스에 굉장히 놀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태연을 믿고 좀 한번 가보면 제가 좋을 것 같아요. 태연을 믿고 가자. 마침 키가 없어요. 그게 없다. 엄청난 센스에. 그리고 동현 씨는 사실은 그 노래를 네. 집에서 공부를 해서 연습을 네. 했는데 제대로 연습을 안 한 거예요. 맞아요. 마지막에 하나 때문에 최종 실패했죠. 난인가 완전 실패했죠. 네, 완전 최종 실패했어 그날. 난인가 넌가 글자 하나 때문에 네. 그 뒤로 연습 안 하잖아요. 지가 죽으셨는데 그 뒤로 아예 연습을 안 하시고 하나만 정민 씨도 두 번째예요. 놀토 방문 네. 두 번째인데 붐에게 좀 안타까움을 좀 많이 느낀다. 인터뷰에서 저희도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아니 그때 그 앞에서 연기를 너무 못하셔서 맞아요. 이 선생님들한테 너무 이제 당한다. 해서 쉬는 시간에 정민 형님한테 와서
원포인트 레슨을 그렇지, 그렇지. 맞아, 진짜 연필이었어. 비싼 척이란 말. 비싼 척. 비싼 척이란 말. 비싼 척. 헐, 그죠? 아니, 뭐 가만히 있는데도 연기한대요. 아니, 입이 왜 벌어져요? 맞으면 오늘 형 말씀 받아, 연기를 했으면 받아요, 선배님들. 그래, 맞으면 딴짓을 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종이를 꺼내서 뭐 정리를 한다든가 그냥 모르게 이렇게 욕실잖아요. 뭐 하는 거. 지금 이렇게 하고 나왔어. 계속 이러고 있다가 뭐가 이렇게 하니까. 널! 아니, 자. 어?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 정민이 형의 원포인트 레슨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따가 정아 선배님한테 한 번 더. 네. 제가 한번 쉬는 시간에 또 찾아. 야 예. 진짜 무슨 제가 한번 쉬는 시간에 또 찾아. 야 예. 진짜 무슨 복이야.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연기 스타일이 나랑 안 맞을 것 같은데. 아 연기 스타일이 나랑 안 맞을 것 같은데. 안 맞으면 안 돼. 아니 열심히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자세를 낮추고 열심히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모든 흡수합니다. 예. 좋아요. 리셋 시켜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민세 씨. 네. 민세 씨는 영화 속 파격적인 이 메이크업과 의상으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 계기로 개그맨분들의 고충을 알았다. 개그맨분들의 고충을 알았다. 네. 어떤 점을요? 어떤 점이 궁금했어요? 네, 제가 이번에 영화에서 네.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이제 의상이랑 헤어스타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 메이크업이 이제 갈매기 눈썹으로 이렇게 한 줄짜리 딱 하고 제 실제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제 이렇게 어머, 붙이고 어머, 분장으로 묘하게 분장을 받고 나오면 자신감과 어떤 그 캐릭터로서 당당함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레나루는 동현이 형 쪽인데. 혹시 오늘 좀 잘 안 되면 그 빌려드릴 테니까 가져올게요 이따가. 자 민세 씨가 어느 정도로 분장을 했는지 저희가 자료를 구해왔거든요. 보면 알지. 자 레벨 딱 보면 알죠. 네. 보면 알지. 당겨보시죠. 약간 참고한 거 아니야? 비슷한데 대전 씨? 대전 씨 뭐 일이 잘 해결이 됐나 봐요. 지금 표정 보니까 쾌남입니다. 오른쪽에 세훈이 형 아니야 그러면? 오른쪽에 세훈이 형 아니야 그러면? 뭐야 오픈 나갔다 세훈이 형이랑 나왔네. 놀토 끝자리인데? 세훈 씨 아니에요. 되게 순수한 남자예요. 순수한 남자. 영화 밀수의 시대적 배경이 몇 년도죠? 70년대. 맞다. 1970년대에서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최고의 남성 콤비. 남성 콤비? 누굽니까? 서수남과 하청이? 서수남과 하청일입니다. 서수남과 하청일? 야 놀토에서 두 분이 나올 줄이야. 야 말이 엄청 빠르겠다. 그러니까. 엄청 빠르잖아. 탱고 아예 몰라요? 저 진짜 아예 모르겠어요. 탱고 아예 모르고. 어려울 것 같아요. 정민 씨 표정이 매우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예, 매우 어두워지고 있고. 자, 분위기가 지금 묘해지고 있는데 지금 한 분만 상기돼 있습니다. 아, 우리 신동엽 씨. 신동엽 씨만 지금 상기돼 있어요. 최근에 본 중에 제일 많아요. 아니, 왜냐면 막 노래가 굉장히 빠르거나 뭐 그렇지 않고 랩처럼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요. 원샷 예약이네. 아, 오늘 에이스야. 기동엽이네. 자, 기동엽. 그래도 제가 돼요? 아씨 망했다.
아우 가사 대박이다.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지금. 아 와 못 들었다 어떡해. 오우 신동엽 씨 올해 들어 최고의 집중력. 안 되는데. 종이에 색깔 깜지만 들었네. 와 최고의 집중력입니다. 아 안 되는데. 아. 어? 정아 씨. 진짜 동엽 형. 어? 신들렸어. 어머. 신들렸어. 자 구경 났어요. 구경 났어요. 웬일이야 이게 뭔 구경 일이야. 났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자 문세윤 오픈. 저준이니까 저근이라고 쓰는 것 같아. 15,000원 왔습니다. 15,000원이. 아 앞쪽은 지금 많이 다르네요. 어 근데 다 잘 들렸는데 이상하네. 신동엽 씨 봤어. 서수남과 하청이? 서수남과 하청일입니다. 다 잘 들리지 않았어? 잘 들리나? 진짜 이상하다. 외국말 처럼 아니 안 들려. 어? 안 들려? 신도엽 씨 봤어. 자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요?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요? 근데 비기 장면이다 비기 오늘의 장면. 에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떨리고 빡쳤어 빡쳤어 진짜 보여주세요. 이야 와 와 보여주세요. 이야 와 와 하루 종일 이랬더니 다다다다다다다다 한 달이면 15,000원 와. 적은 돈이지만 다다다다다다다 잘 살 날이 있겠지. 이야 진짜 대박. 와 미쳤다. 돈이지만을 동민인으로 뒀구나 내가. 진짜 대박. 한 다리. 한 다리. 어 주제가 될 만한 것들 딱딱딱 적어놔 있습니다. 구두자 배워보자 그랬어. 이제 우리 미스 멤버들의 바스를 오픈해 보죠. 자 민세 씨. 자 어떻게 쓰셨는지. 오픈. 어. 하다 보니 동례를 하다 보니 동례를 하다 보니 동례를 하다 보니 잘 살아. 아 예의가 많아야 된다. 그 적은 돈 그게 아마 저한테는 저기 아, 이렇게 들렸던 아, 저기. 것 같아요. 저기 하루 종일 땅한 달이면 15,000원 적은 돈이기만 할 때 동례를 하다 보니 경험이 있는 두 분의 바스를 오픈해 보죠. 먼저 정민 씨 오픈합니다. 박정민 오픈. 가족. 어? 어 중간이 텅 비었습니다. 네. 하루 종일 잘 날이 있겠지. 그 우럭 맑은 탕도 넣을까요? 우럭 아니 어 그건 아니고. 무슨 생각 되어보자는 안 넣는 거죠? 아 예 아니. 아 오케이. 자 그러면 뺄 거 뺄 거 하면 어 미세하게 적었네요. 예 예. 100% 100%. 정아 씨 갑니다. 보여주세요. 잘 살 날이 있겠지. 진짜 못 푸념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못 들었어. 바람을 약간. 두 번이나 세 번 들으면 알 것 같아요. 아, 두 번이나 세 번 듣고 그 뒤는 아예 실패인데. 예. 1등 바스 받을 원샷을. 오랜만에 키아누 리브스 단독 원샷 나왔나? 단독 원샷 나왔나? 와, 이게 웬일이야. 동현이 형 진짜 표정 안 좋아. 1년 또 멀어졌어, 진짜 안 좋아. 1년. 1년이 뭐야, 이제 10년, 20년 정도 멀어졌지. 오늘의 원샷. 최고는 당연하겠지. 당연히 뭐. 당연하겠지. 누구? 당연하겠지. 누구? 야. 피아노 리버스. 피아노 리버스. 얼마 전에 조닉 재밌게 봤습니다. 조닉 재밌게 봤어요. 조닉 일레븐. 조닉 재밌게 봤어요. 그래 일레븐으로 가자. 밀수 7월 26일. 올 여름 최고의 기대작.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골드 찬. 다드 찬 다 있어요. 다드 찬. 다드 찬 들으면 많이 들릴 것 같아요. 우럭 지금... 정아 씨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태연 씨 어떻게 할까요? 오, 진짜 의지하지. 태연을 맹신합니다. 다시 듣자. 느낌대로 가야 돼요. 한번 그럼 다시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전체 다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왔다. 오 잡았어. 아, 들었어. 맞네 그게 맞네. 잡았어. 정민 씨 네. 잡은 거 있습니까? 500원을 뭐 받았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문자가요. 아, 저는 이쪽에 탱고 하고 보니 저는 받아보니라고 듣긴 들었거든요. 나도 첫 번째 줄 잘 들었는데. 세윤이 형. 나도 세윤. 첫 번째 줄 완전 들었는데. 뭡니까? 오, 네? 얘기해 주세요. 하루 종일 이랬더니가 아니지. 이랬더니가 아니. 그러면은 어, 이랬던 종일 땀 흘리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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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흘리고 하루 종일 땀 흘리고 500원을
받아보니. 그래, 받아보니. 어. 받았더니 아~ 받아보니. 아~ 맞아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500원을 받아보니. 잘 됐잖아. 그러네. 봐봐, 이상하다니까. 왜, 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민세 씨, 네. 뭐 들었습니까? 알뜰하게 모으면은. 아, 알뜰하게. 아, 맞아, 알뜰하게 있었어.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알뜰하게 모으면은. 세 번째 좀 다르게 들었습니다. 네, 뭡니까? 저는 그 알뜰하게가 아니고 아웅다웅. 아웅다웅 모으다 보면. 아웅다웅이지만 아웅다웅 모으다 보면은. 알뜰하게. 완전 알뜰하게. 알뜰적인 거. 무조건 알뜰하게. 아웅다웅. 적은 돈을 아웅다웅으로.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자, 아웅다웅 들으신 분. 근데 아웅다웅이 들어가도 말은 되죠? 안 되는 안 되죠? 아웅다웅 안 어울려요? 싸우는 걸 이제 좀 귀엽게. 아, 아웅다웅 싸우는 뜻이에요? 저런 아웅다웅 그렇게 다 티격태격 이런 느낌. 포기하겠습니다. 양보 양보. 그러면 이따가 간식팀 때 만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 여섯 개의 힌트판을 공개합니다. 힌트판 보여주세요. 뭐 해야 되냐? 오케이! 어, 분산 탈출 또 나왔다. 또 나왔네, 또 나왔어. 저게 뭐예요? 분산 탈출. 이렇게 여기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친구가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분산 탈출에 대해서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 두 글자를 선택해 주시면 적습니다. 그리고 멋진 탈춤과 함께 여러분께 힌트를 제공해 드리는 제발 좀 써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정민 씨. 네? 어떤 힌트가 좀 끌리나요? 아, 어필 중. 저는 70%. 어,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정아 씨. 어떤 걸 원합니까? 땡기름. 70%요. 고민스 씨. 네. 자, 딱 땡기는 거. 딱 그림으로 딱 봤을 때도 확 땡기는 게 있잖아. 끌리는 거. 뭡니까? 70%요. 그렇죠. 아이고. 감명이 쩐다. 주시면 되니까. 아이고. 와. 자, 그거 우와. 태워. 그거 태워. 그래. 와. 지금 왜냐면 협회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거 언제 하냐고. 자, 70% 선택입니까? 네. 맞출 수 있겠다. 그럼. 되게 느리겠다. 피자, 피자, 먹자. 으쌰. 어? 왜요? 똑같잖아. 와, 와 똑같은 거 목면은. 저 다 들었습니다. 와, 아니야, 목면은. 저 다 들었어요. 목면은 맞죠? 저 다 들었어요. 알뜰하게 자, 정민 다 들었대요. 자, 정민 다 들었대요. 자, 하루 종일 땀 흘리며 맞아. 500원을 아~ 받아보니 맞아, 맞아. 한 달이면 15,000원. 적은 돈이지만 알뜰살뜰 모으면은 알뜰살뜰 모으면은 알뜰하게인데? 알뜰하게? 알뜰하게. 알뜰하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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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흘리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며. 알뜰하게 모으면은 언젠가 이건 확실해. 뒤에는. 확실해요. 정민 씨. 아 제가요? 예, 정답전으로 보십니다. 적은 돈이 어렵다 이게. 어? 마지막에 박자가 어떻게 했어? 있겠지. 그러니까 적은 돈이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적은 돈 적은 돈이지만. 적은 돈이지만 알뜰하게 모으면 언젠가는 자신감이 있겠지. 아, 뭐하는 뭐 하는 분이야? 입 밖 그만두고 포커스 모이라. 그 시대 생각하자. 한혜야, 한혜 씨, 이쪽이 더 맞아. 아 맞아요? 자, 갑니다. 변동 없죠? 아 이거 이거 맞아. 맞아. 그거 맞아요, 맞아요. 탱구, 네? 그냥 갈 거예요. 네. 네. 이제는 그냥 아예 안대를 벗었군요. 예 예. 네. 자 갑니다. 생눈. 자, 갑니다. 생눈. 생눈. 생눈다리끼. 불러. 주세요. 하루 종일 땀 흘리며 500원을 받아보니 한 달이면 15,000원. 적은 돈이지만 알뜰하게 모으면은 언젠가는 잘 살 날이 있겠지. 와. 아, 조금 아쉽네. 완벽합니다. 자, 완벽합니다. 과연 결과도 완벽한지 만나 봅니다. 100%. 결과 보여주세요. 제발. 자, 결과 오픈. 정답이야. 오! 그래. 아, 연기가 많이 늘었어요, 봄 씨. 우리 많이 헷갈렸네. 어우, 예. 아이고, 아니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드리는 게 우리 회의할 때 피디님도 다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였대요. 이걸 내냐 마냐 하고. 아 이게요? 아 우리도 어려웠어요. 이거는 4차 뭐 3차가 아니라 너무 어렵다 해서 낸 문제인데. 아이고 우리 중학생이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아유, 아유, 선생님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동갑신의 능력에 깜짝 놀랐어요. 아유.